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하이엔드 페달 라인업인 마코 시리즈는 출시와 네. 동시에 높은 완성도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주문 대기와 품절 현상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스튜디오 그레이드 사운드로 월러스 오디오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적된 월러스 오디오의 노하우를 모두 녹여 완성한 마코 시리즈 페달들은 멀티 펑션을 표방하고 있으며 스테레오 인아웃, 미디 기능 지원, 온보드 프리셋 등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옵션을 기본 채용하여 무대 위에서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마코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더불어 그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테레오로 연결하여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순서대로 ACS1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1, 네. R1 이 순서로 연결을 했고요. 모두 스테레오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대의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대는 플랫폼으로 트윈 리버브, 한 대는 마샬의 JCM2000 이렇게 해서 볼륨 레벨은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S1을 이용을 해서 세 개의 앰프 사운드와 이 R1과 D1을 사용을 해서 약간 조합을 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편, 평소에 이제 다른 리뷰들도 물론 이 좋은 환경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스테레오 사운드의 진가를 조금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셔서 들으면 좀 더 네. 그 공간감이 더 느껴지니까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C1은 런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D1 같은 경우는 듀얼 네. 일부러 스테레오감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듀얼 딜레이를 선택을 한 상태고 이쪽에 보시면 홀리버브 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데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촬영 편의상 앰프를 한쪽에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양쪽으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 그게 좀 아쉽죠. 대신에 이 건우 씨한테 부탁을 해서 최대한 약간 팬을 좀 잘 나눠서 좀 더 이제 넓은 공간감을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이 마코 시리즈가 물론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강점을 보이지만 이 사운드를 들으니까 무대에서 정말로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연주자가 이 저희는 지금 모든 인하우스 스테레오로 연결을 하긴 했지만은 이 여의치 않다면 기타리스트가 한 명인데 공연장 갔을 때 앰프가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최종단에서만이라도 스테레오로 좀 뽑아준다면 느낌 자체를 좀 더, 이 관객들한테 넓은 공간감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 연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궁합이 굉장히 좋네요. 네. 하나씩만 따로 들었을 때도 감동이 있었지만 네. 같이 들으니까 멋있는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거 뭐 구매하실 때 세팅해놓고 그냥 케이블 이렇게 그냥 박아두시고요. 맞습니다. 뭐 공연장 가서 앰프 두 개 있으면 두 개 꽂아버리시고 안 되면 하나 꽂고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또 다양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플레이트 리버브와 네. 빈티지 그리고 팬더 쪽으로 앰프 세팅을 변경해 봤습니다. 약간만 늦어볼게요.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좋네요. 은총 씨의 연주를 계속 듣고 있으면 딜레이와 리버브는 반드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뭐랄까 해상도도 높고요. 이 왜 이 월러스 오디오의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도 하이엔드 시리즈를 표방하고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원래 완성도가 높은 브랜드지만 거기서 이제 또 정점을 찍은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속된 말로 지랄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 이렇게 터치가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연주하면서 이 톤 터치에 따라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또 부드러워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근데 해상도가 빡 올라오니까 이게 앰비언트에서 주고 물론 조금 과하긴 했어요. 지금 형님 말씀처럼 처음에 아 이건 좀 막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컨트롤을 하면서 하면은 또 맞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 아쉽게 없는데 2보를 좀 쓰면 또 어땠을까라는 멋있죠.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주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저기 건우 씨가 사운드 오퍼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가 저희 쪽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LR 사운드가 들어가는 파형이 보여요. 근데 양쪽이 생각보다 많이 모양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정말 스테레오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요즘에 스테레오 사운드를 표방하고 나오는 공간계 이펙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아예 스테레오로 분리해서 사운드를 들으니까 그 공간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마코 시리즈 이 하나씩 리뷰할 때 느꼈던 감동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사운드를 들으니까 정말 압도적이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은총 씨 오늘 이 세대의 마코 시리즈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같은 계열사 제품들을 또 같이 썼을 때 좋다 이렇게 또 발군을 발휘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와 이거를 정말 내가 생각하는 드림팀으로 꾸려서 얘까지 올려서 하면은 뭐 못 낼 사운드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확 들었고 이게 요즘 사실 저도 이펙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운드가 도대체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가 뭐 리뷰어로서도 마찬가지고 연주자로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사실은 없어서 없는 대로 했었는데 요즘 또 선택할 게 많아져서 또 그것 때문에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엣지가 이 살아있는 정도가 다르네요. 또 이렇게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놓고 보니까 이 색조합이 괜찮네요. 그러게요. 게다가 이 여기 보시면은 LED 색상들이 또 그 세팅에 맞춰서 색깔도 변하고 그 색깔도 일반적인 빨간불이라든지 흰색불이라든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페달보드 위에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또 비주얼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거 보니까 막 그런 생각 떠올랐어요. 그 뭐 이렇게 비행기 코핏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뭐 포뮬러 뭐 그런 앞에 있는 뭐 저 첨단 장비들 뭐 내 페달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듬직하지 않을까 뭐 그 컨셉들이 있잖아요. 뭐 이뻐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딱 너네들이 맞습니다. 해준 대로 오더 해준 대로 잘 할게라는 이렇게 첨단 기계 장비에 들어갈 법한 그런 장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아, 여러모로 이 연주자들 고민이 깊어갈 것 같습니다. 뭐 정말로 멋진 공간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도 당황스럽게 다른 브랜드의 공간계 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 계속해서 이 리뷰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프라인에 와서 소리를 들어보고 사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그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리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리뷰를 하면 할수록 연주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맞습니다. 라는 말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런 특집들을 준비를 해서 재밌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